감사 결과 명단에 누락된 A 유치원. 감사 대상 기간 2년간 세금 총 22억 2,600여만 원이 누리과정비로 지원됐습니다. 감사 안 걸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좀 더 믿고 걸렸으면 안 들어가겠어요. 만약에 진짜 접근이 됐다라고 하면 계속 시간을 보내시고 감사 결과 이 유치원은 업무 외에 약 8,300만 원을 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. 우리는 교육청 무상급식비 등 아이들 급식비 항목으로 지출한 내역을 분석했습니다.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는가 하면 와인과 수입 생수, 연어 초밥 세트, 또 홍어회도 구입했습니다. 아이들 급식비로 강아지 사료도 샀고 랍스터 그리고 킹크랩도 구입했습니다. 우리는 이 예산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잘 집행이 됐는가 이걸 감사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유치원의 그 교육에 대한 거를 공적 감사지 원장님 가계부를 감사한 게 아니에요. 근데 그 사람들 그 공과 사가 없었지. 태어나면서 자기 식재료를 사가요. 자기네가 먹을. 그리고 명절 때 되면은 자기네 이제 제사상 차리는 거를 애들 급식에서 합니다. 자기 제사상도요? 제사상 차릴 식재료를 급식에서 해봐요. 급식 비용이었어요. 명절 연휴 포함 휴일의 급식비 항목 지출이 2년여간 총 239차례.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을 만났습니다. 뭐 킹크랩이나 뭐 랍스터 같은 거를 구입하시거나 그런 거 저희 네. 저거에서 경찰에서 다 밝혀졌어요. 네. 경찰에서요? 네.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데요. 그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.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? 완벽하세요? 비리 안 했는데요. 비리라고. 아, 박영진 비리 없어요? 경기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.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. 그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죠. 네. 그럼 법에서 다 심판하는 거잖아요. 야, 상담 다 취소해. 다 취소하는데. 네.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지금 오늘부로 저는 이제 상담이고 뭐고 안 할 거예요. 유치 엄마들한테도요 통보 보낼 거예요. 유치원 할 수 없다. 설립자가 변호인을 통해 보내온 답변서. 감사 당시에는 입증할 여력이 없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교비 8,300여만 원을 유치원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. 아, 글쎄 저는 왜 진짜 그 돈 2,600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이 급식에서 빼먹을까? 저는 교구 교재비에서도 많이 빼먹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매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는지 이 돈까지 빼먹는지 너무 정말 화가 났어요. 그런데 최근 한 제보자가 PD수첩에 연락해왔습니다. 자신이 경기 지역 한 사립유치원에서 급식비 회계 조작을 담당했다는 겁니다. 실제 명세표가 있어요. 실제로 우리가 산 거. 그거대로 넣으면은 뭐 43만 원, 6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다 수입에다가 수량도 적고 애들이 많이 못 먹잖아요. 그래서 뻥튀기를 시키는 거예요. 뭐 사지도 않은 뭐 쌀을 많이 사고 고추장을 많이 사고 한우 그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바꾸고. 2015년 7월 유치원에서 실제 사용한 급식 재료비는 총 64만 6천여 원. 약 3배인 180만 원에 맞춰달라는 유치원의 요구. 급식 재료비로 실제 4만 9천 원을 써놓고 마치 20여만 원 쓴 것처럼 금액을 부풀리는 겁니다.
한 1년에 2억 조금 넘게 떨어져요. 보조금 이렇게 삥땅 쳐갖고 뭐 아들 차도 사주고 저희 뭐야 집도 사고 또 사고? 네. 차도 사고? 네. 다 사고 여행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네. 저 그런 거 보니까 좀 제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 국가에서 그렇게 쓰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. 좀 풍족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풍족한 삶은 이제 원장님이 하는 거죠.